좋진 않아서 일단 눈에 안대는 해줬는데 수업 끝나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뭐라셔? 바로 오시겠대요. 아니, 그러게. 푸름이 안대하고 왔을 때부터 주의를 시켰어야지, 주의를. 아니, 그러다 반 전체 옮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, 한 선생? 푸름이 눈병은 단순 염증이라 옮는 건 아니랬어요. 그래도 주의를 시켰어야지, 주의를. 아니, 엄마들이 이러면 얼마나 예민한데. 아이고, 답답해서, 진짜. 아휴, 진짜. 근데 주희야, 주혁이가 정말 푸름이 때문에 눈병 걸린 걸까? 안 그럼 왜 갑자기 눈이 아프겠어?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푸름이랑 놀면 안 된다 그런 거야. 나도 6살 때 눈병 걸린 적 있는데 눈물 나고 진짜 아팠어. 정말? 그렇게 아파? 그러니까 조심해. 내말안 듣고 나중에 아파도 울어도 난 몰라. 알았어. 혜린아, 너책 보고 싶다 그랬지? 나다 읽었으니까 읽어. 혜린아, 푸르미 눈. 아니야, 다음에 읽을게. 눈이 조금 충혈된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작에 푸름이 못 나오게 하셨어야죠. 아니, 유치원에서 아이들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건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푸름이 아버님 말씀이 병원에서 전염성이 없다고. 그걸 누가 장담해요? 당장 우리 주혁이 눈이 이렇게 됐잖아요. 주혁아, 많이 가렵니? 따가워? 아니, 하나도 안 가려워. 어머, 얘가 정말. 그러니까 엄마가 푸름이 옆에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했잖아. 아, 왜 푸름이랑 놀아 놀기? 아닌데, 나 푸름이랑 안 놀았는데. 진짜 신경 쓰인다. 일단 우리 병원부터 가보자. 아니, 푸름이 걔는 눈도 아픈 애가 왜 유치원에 와가지고 진짜 속상해.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주혁이가 푸름이한테 눈병을 옮았대요? 그랬대요. 아까 주희 엄마 만났는데 주혁이 데리고 병원 가더라고요. 옮기는 거 아니래더니. 그러게요. 주희 엄마 화 많이 난 것 같은데 유치원에 가서 한바탕하고 왔대요. 그랬겠지, 그 당돌한 성격에. 아, 왜 하필이면 주혁이한테 울었니? 그러게 말이에요. 어떡하나 그럼? 내일 우리 현서도 유치원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그래요? 부름이가 안 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. 부름 아빠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. 아, 그렇다고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애를 보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. 게다가 푸름이 유치원 안 보내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어야 되잖아. 아, 맞다. 아휴, 눈도 아픈 애를 혼자 둘 수도 없고. 엄마 없는 게 이럴 땐 서러운 거지 뭐. 사정은 딱한데 우리 애들 걱정도 되긴 되네요. 아유, 오늘 반찬이 영 맛이 없다.
푸름아, 내일은 아빠가 푸름이가 좋아하는 삼겹살 해줄게. 좋지? 네. 아, 푸름아, 아빠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게. 너 정사범 아저씨 알지? 그 아저씨가 발차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. 아빠, 나 내일 유치원 안 가면 안 돼요? 어? 왜? 뭐 눈 때문에? 의사선생님이 없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. 그래도 싫어요. 다 나으면 갈래요. 내일은 아빠 수업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. 혼자 있을 수 있어요. 아직 안 돼. 고모한테 좀 와 있어 달라고 해볼까? 네. 그래 알았어. 고모한테 있어 달라고 전화해볼게. 대신 눈 나을 때까지만이다.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? 근데 푸르미는요? 실은 푸르미가 눈병 때문에 유치원에 안 오겠다고 고집을 피워서요. 푸르미가요? 그럼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오후까진 푸르미 고모가 있어주기로 했고 제가 일찍 들어가 봐야죠. 아, 저 수업 준비 때문에. 아, 네. 주혁아, 너 눈 괜찮아? 네? 꾀병이요? 네, 푸름이 안 대한 게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. 뭐, 후쿠선장 갔다 때나 모레나. 아니, 그래서 일부러 눈을 막 비볐던 거였어요? 네, 눈병이 나야지 안 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대요. 병원에서 말짱하던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애를 다그쳤더니 다 얘기하더라고요. 세상에 어쩜. 우리 주혁이가요 좀 엉뚱한 데가 많아요. 호기심도 많고요. 그냥 뭐 하나 꽂히면 앞뒤 안 가리고 막 저질러버리거든요. 아,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. 원관 선생님. 아니에요. 그럴 수 있죠, 뭐. 아니, 눈병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. 제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기발한 데가 있네. 너무 재밌다. 아,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. 사실 알고 나서 전 어찌나 면목이 없던지요. 선생님들 얼굴 어떻게 봬야 할지 걱정 많이 했어요. 아유, 뭘 그런 걸 가지고 별걸 다 걱정하셨다. 네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그럼 저 가볼게요. 네. 아, 예. 안녕히 가세요. 아유,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. 아니, 뭐 애들 관리가 어떻고 저떻고 할 때는 언제고, 진짜. 나 어이가. 가방 놓고 갔어요. 아, 예. 가세요. 자주 좀 오시고요. 뭐야? 그럼 주혁이 꾀병이었던 거야?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린 괜히 푸르미만 피했잖아.